몸한테는 좀 미안해도 오늘 하루를 버텨야지 삶을 살 수 있어서. 성노 씨는 아르바이트로 생활합니다. 꿈은 사실 펀드 매니저? 그런 거였어요. 증권회사 같은 데 취업해서.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한 30살, 31살에는 결혼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을 했었죠. 지하철역에서 목적지까지 3km. 막차도 끊겼습니다. 새벽 2시에 문을 열어 오후 3시에 닫는 식자재 거래소. 6시까지 그 도매 업체들이 많이 이렇게 오시는 건가요? 식당이나 중상. 4시에서 7시 사이가 제일 가까워요. 쭉 한번 훑어봐야겠네요. 네, 물건을. 네, 예, 알겠습니다. 성노 씨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. 입학금이 없어 합격한 대학을 포기해야 했던 19살부터 그 어렵다는 편입시험을 통과해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. 대학교 다니면서도 우유 배달도 하고 알바도 하고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학점이 좋진 않은 상태였고, 그래서 맨 처음 했던 직장이 그 계약직 청년 인턴이었는데 거기를 못 벗어난 겁니까? 매일매일이 똑같은 하루. 그 후 6년간 5번 이직을 했습니다. 하나같이 비정규직이었습니다. 직장을 옮길 때마다 선택지는 더 줄었고 점점 더 가난해졌습니다. 숨차게 뛰어온 36회. 2년 전부터는 아르바이트만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2년 내로 자기가 안정된 직장을 잡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는 계속 그 나쁜 직장, 하는 일에 비해서 급여는 형편없는 그런 곳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. 그 밤,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.